이번 한 주도 지수가 뭐 사실 근데 언제는 지수가 방향이 있었나요? 지수 방향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우리는 두근두근해서 못 삽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만 투자하고 떨어질 때는 손 재빠르게 피하고 뭐 이런 투자는 90년대 해야죠. 그래서 벤처 기업이라 그러면 다 사고 벤처 기업에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뭐 땅 사고 이래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지. 정말 갖고 싶어하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근데 누구나가 여기서 다 아는 누구나가 되면 안 되겠죠. 아무도 모르는 가족 간의 이런 지분의 움직임이나 투자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정말 긍정적인 주식만 고른다면 지수 하락에 여러분들이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이제 9월이 접어들면서 합병과 인수 합병과 뭐 여러 가지 신주인수권들이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환권들도 행사를 하면서 행사 시기가 돼도 안 하는 종목들이 있지만 전부 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 가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9월 정도부터 보시면요. 정말 괜찮은 종목들은 빨리빨리 목표 금액을 터치하고 우리 예약 매매 해놓으시면 그대로 빠르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하지만 그때부터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때 예약 매도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빠르게 팔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원풀이 종목은 급등주는 아니에요. 그냥 거래량에 의해서 상승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촌스러운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합병 시 합병되는 비중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가격 계산 다 됐고요. 여기에 신주인수권까지 하락을 해서 이거 왜 이렇게 하락을 해 하지만 48.5%의 신주인수권, 비불량 신주인수권 이런 인수권을 받아서 우리는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주식도 늘려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물론 그때 한없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우린 수익이 나는 순간 걸어놓은 예약 매매대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뭐 지수가 오르네 떨어지네 그러지만 지수가 오른다고 내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지수가 그냥 올라간다는 건 지수가 오를 뿐이고 지수가 떨어져도 내 종목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만큼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자금 흐름을 추적한 종목들은 그 한 종목, 100종목 중에 한 종목이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바로 성원풀이 종목 꿀단지죠. 어떻게 모두 다 빠르게 손절을 하고 그냥 쉽게 주식은 하는 거야. 쉽게 주식은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금 흐름을 봐야지 우리가 도망가고 모른 척하고 아니다. 전화 안 받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를 보시면서 자금 계획을 세운 회사들이 어떻게 지분을 늘려가고 증여와 또는 경영권 방어와 상속 그리고 지분을 어떤 식으로 넘겨가고 자금을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지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첫 페이지 보기 전에 이슈를 보기 전에 또 인사할 분들이 계시죠? 저희 팬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팬분들. 오늘도 이렇게 이 저녁 시간, 지금 녹화 저녁에 하면 토요일 2시에 나오거든요. 뭐 재방송도 나오지만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다 같이 언급할게요. 이제 처음 성공풀이 꿀단지에서는 시장의 이슈를 지켜볼 거예요. 이 이슈에서 오르던 말던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금 흐름이 보이지 않는 건 잠깐 올라갔다가도 올라가네 꿀단지 안에 왜 안 넣었지 했지만 몇몇 종목들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꿀단지에는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자금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늦지 않겠습니다. 잠깐 오르다가도 떨어져 버린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아닌 다시 갈 수 있는 정확한 종목만 넣겠습니다. 첫 페이지인데요. 바로 이슈 꿀 종목 찾기예요. 우리가 보시면서 첫 번째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도 뉴딜, K뉴딜을 언급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3월 달에 이미 출렁거리고 7월 달에 이미 출렁거렸습니다. 자금 흐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중국 게임 규제로 인한 게임주 불안이 있었어요. 손바뀜이 이렇게 게임주 오른다 그러더니 이제 중국 게임주에 대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게임 시간을 주당 3시간으로 제한을 다시 한대요. 또 얘기가 틀려졌죠.
그리고 셧다운제 페이지로 희망적이던 게임즈의 적신호가 나왔다고 나왔어요. 자, 지난 주만해도 게임즈가 훨훨 날아간다 그런데 이제 적신호. 우리가 이슈에 들어가면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게임즈가 올라갔는데 고점이 이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갖 말도 안 되는 펀드들을 구성해서 거기에 자금을 넣었더니 이제는 이런 게임주 불안이 나와버려요. 이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슈를 믿고 들어가면 이거는 자 어디서든 우리가 뉴스만 믿어서는 안 되겠죠. 정확하게 개인 투자자들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펀드를 하게 하지만 자 성공풀이 종목 꼴단지조차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확하게 그 가격에 팔리는지 체크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콘솔 게임 등 북미 쪽에 주력한 게임주 강세 예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보실 때 크래프톤, W게임즈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게임의 움직임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주당 3시간으로 제한이래요. 그만큼 자 손바닥 뒤집기를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를 해버리는 게임즈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가 이걸 그냥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자 게임즈의 움직임은 좀 더 여러분이 지켜보시면서도 이제 이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괜찮아, 100만 원 가자. 뭐 망했다. 지금이 반값 매매.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지난주 마찬가지입니다. 이 크래프톤 여러분 보시면요. 지난주에 신작 출시 기대로 상장 후 첫 공모가를 돌파했다고 나오고요. 코스피 200 편입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기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게임주가 단순간에 올랐다 떨어졌다. 어떤 합병이든 자금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수익이 나셨다 그러면 자, 목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꿀단지 종목처럼 목표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죠. 그래서 크래프톤, 자, 게임주 불안이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W게임즈, 자, 소셜 카지노 게임사로 주로 북미 매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카지노 특성상 중국 게임 규제에 영향이 적다라고 나왔습니다. 뭐 나스닥 상장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런 게임주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셜 카지노 게임사로 주로 북미에서 매출 세계 8조 원 규모의 소셜 카지노 시장에서 네 번째 규모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 게임 규제로 인한 게임주 불안이 자 바로 몇 주 전만 해도 게임주가 막 올라갔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한 번씩 말씀드리겠지만 자금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보실 때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 손바닥 뒤집는 이런 이 종목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슈에 종목을 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도 막 100g당 얼마 이렇게 철저히 하면서 주식은 그냥 한 번 샀다가 손절 빚보다 빠른 손절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꿀단지 종목을 꿀단지 종목도 올랐다가 자 어떤 건 올랐다가 정말 10% 이상 올랐다가 빠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꿀단지 종목 중에는 채권의 리픽싱 가격이랑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 다 팔 걸 하고 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예약 매매를 해 놓으십시오. 예약 매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시거나 직업이 있으시거나 또 아니면 뭐 애들 돌보다가도 또 살림하시다가도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도 운전하시다가도 그냥 예약 매매대로 짧게는 한 달이고 길게는 90일 사이에 매도가 됩니다. 근데 제 것만 매도가 안 됐어요. 기다리십시오. 자, 모든 채권은 고점에서부터 여러분들께 1차, 2차, 3차 가격을 제시할 때 그만큼의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즉, 소득세와 주민세 최소 15.4%는 고점에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매도는 누구나 빠르게, 편하게, 안전하게 하는 거죠. 매매하실 때 주식을 하시면서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게 제일이죠. 두근두근 하면서 월요일을 두려워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성공한 투자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카지노 특성상 중국 게임 규제에 영향이 적어. 그럼 얘만 영향이 적어서 W게임즈만 올라간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어떤 집중적인 세계 8조 규모의 소셜 카지노 시장이 네 번째 규모다라고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W게임즈에 자금을 넣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갖고 싶어 해야 되겠죠. W게임즈를. 그 채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꿀단지 종목이 이 종목도 늦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채팅장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예약 매도 짱이라고들 올려주셨어요. 예약 매도는 안전한 건 성풀이. 자, 요거는 그만큼 자금을 철저히 체크를 했습니다. 세상에 주식하면서 두근두근 하다 그러면 전 주식은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은행 이자가 싸도요. 자, 여러분, BIS 비율 보고 안전하다 그러면 5천만 원씩. 자금이 너무 많다. 그냥 장롱에 넣어놓는 한이 있어도 주식을 한다고 누구나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해서 수익이 난 사람은 아주 소수일 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주식을 만만히 알아서 쉽게 누구나 다 수익 난 거죠. 하지만 어디든 나오죠. 가로 매매에 책임지진 않습니다. 자, 그렇죠? 저희 방송을 하면서도 그 얘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철저히 자금을 봐야 됩니다. 자, 고통받지 않으려면 철저히 자금을 보고 사지 않으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회사가 자 우리들끼리만 남이 모르는 채권을 발행한다. 근데 정상적으로 어떻게든 이 채권은 소각이나 상장을 시켜야 되는 채권이다. 그럴 때는 자, 우리가 길게 기다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몇 년씩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도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근데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사시면 안 되고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는 각 채권이에요. 채권마다의 기간별 이표지에 날짜가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12개월이든 1개월이든 이 각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사기 때문에 길게 뭐 6개월 기다린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어느 순간에 튀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꼭 생각하신다 그러면 예약 매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슈를 이제 체크해 놓고도 게임주가 이제 이래저래 오를 수도 있지만 뭐 그 회사를 사들인다. 분사가 아닌 사들인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게임주의 단순한 상승에 우리가 확 들어가고는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소 산업 빅 이벤트로 관련주 상승 뭐 이런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는요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종목 이런 소외된 종목들의 반전인데 반전이 들어가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증권사에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아직까지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에 넣었던 종목들 중에 증권사의 이슈가 막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 가지 우리 글로벌, 그렇죠? 글로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르기도 올랐어요. 하지만 많이 오른 거 아니고 한 20몇 프로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니죠. 더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증권사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때 여러분은 그때 사셔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때 우리는 이미 팔고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 종목을 체크하고 자금 흐름을요. 하지만 기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식을 사는데 무슨 기법, 차트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차트가 이런 차트, 저런 차트 있지만 매물대 정도는 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매물대 정도만 보지 않은 상태에서 차트가 많다는 건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주 재무제표 그리고 이 회사에 투자하는 출자되는 자금 흐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산업 빅 이벤트로 관련주 상승. 사실 수소 산업 하면 조금 유딜 자금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태양광 그리고 우리가 풍력 이제 해상에서 풍력 막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풍력들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풍력 장비나 뭐 어떤 자, 이 풍력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이 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제약 바이오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갖고 싶어하는 채권이 자기네들끼리 오고 간다 그럴 때 정확한 제대로 된 채권인지 아니면 빼고 도망가는지를 철저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9월 8일 대기업 수소기업협의회 협의체 공식 출범.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대놓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자금 흐름이 조금 보일 수 있어요. 정부의 전기, 수소차 배터리 관련 지원책 발표. 그래서 전기차나 뭐 수소차나 수소는 살짝 위험함은 당연히 있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완성차 업체가 어떤 마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중에 빼도 박도 못한 어떤 부속 하나가 들어가는 전기차에 이 핵심이 있다 할 경우에 그 회사를 집중적으로 보고 자 회사가 출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타법인 출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채권 발행이 어떻게 되고 경영권 방어와 상속과 증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신다 그러면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수소 사회 비전 공개 겹쳐서 상승이 기대가 된다.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랬지 상승이 기대가 된다로는 볼 수 없어요. 정확하게 오르는지 상승이 기대가 되면 이미 현대차를 막 사기 시작했는지 보셔야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는지도 자금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 종목 두산 퓨엘셀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너무 큰 기업은 사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폭락장에도 얘는 간다. 그리고 지금 너무 과대평가된 건 아닌지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떡상할 겁니다. 아, 그냥 떡상을 하든 말든 목표 금액대로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본다 그러면 주산 퓨얼셀 요 종목은요. 한국수소충전소 내년 5배 확충 계획의 수혜 예상.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수혜가 예상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혜가 이미 이름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죠. 그리고 이후에 참 마진 대비 이 회사가 정말 참 매출 대비 원가 절감이 되면서 실적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려고 할 때가 바로 매수 시점에서 고점이라는 거죠. 이미 매출이 다 늘어났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주가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러려면 저 종목을 갖고 싶어하는 흐름이 보여야 되지만 이미 많이 올랐는지 어쩐지 아직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더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원불이 꿀단지 종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 8월 한 달간 12% 상승. 뭐 많이 상승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총 대비 12%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것. 근데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최근 STX와의 협업 체결로 기대감이 상승. 다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상승, 수혜 예상, 12% 상승 다 나왔네요. 그러면 정말 저러기 전에 가지고 싶어 하냐고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저 두산 푸얼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이미 이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괜히 사갖고 속이 터질 수가 있겠죠? 그럴 바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모르는 종목의 자금 흐름을 체크해야 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일진 수소산업 빅 이벤트로 상승 일진 하이솔루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이 상장 첫날 따상 기록 이미 따상했대요. 그리고 수소 저장 기술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 자, 수소가 얼마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저 저장하면서 마진이 얼마 남을지도 모릅니다. 마진이 남는다 그러면 누구나 자, 지분 좀 줘. 자, 좀 손실을 보더라도 채권을 근데 공모로 공모 안 받겠다. 몰래 잡자. 이렇게 3호를 발행해야 되겠죠. 아직 그런 영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승세에 이어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0위권 예상. 자, 우리 예상만으로 살 수 없어요. 확실해야지 돼요. 누구나 다 아는 이슈에 집어넣기에는 조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알고 이슈에 이미 올라간 종목이다 그러면 물론 그 이후로도 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래량 폭증 종목이 어떠냐면요.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폭증을 해요. 근데 그게 설거지가 바로 될 수도 있고 며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불안한 며칠 올라가는 거래량 폭증 종목 그 수급에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안 하겠어요. 정확하게 철저하게 자신 있게 떨어지면 어떡할래 하고 되물을 내요. 이거 떨어지면 확실히 올라 100% 장담할 수 있어. 그럼 손절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갈래요. 자, 손절가를 잡고 올라간다. 손절가에서 정확하게 팔면 된다고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럴 바에는 손절가 안 잡고 안 들어갈래요. 확실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 종목. 목표 금액이 확실한 종목. 목표 금액을 자, 내가 아닌 여러분이나 뭐 누군가가 아닌 회사가 그리고 발행한 채권의 움직임에서 기간 수익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제시한 금액대로 유통 수익률 전부 다 마진까지 넣어서 들어가는 종목으로만 해야지 기다릴 수 있지 떨어진다고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떨어지면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는 건데 손절가를 잡는 그리고 차트를 줄 긋고 이런 매매는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뭐 1대1 뭐 이런 상담은 아니지만 재무제표 중에 이 회사가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지 즉 회사채에 또 다시는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지 알고 싶거나 하실 경우에는요. 바로 샵 3772를 하고 구미형 쓰시면 됩니다. 그게 자 어렵다. 사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QR코드일 수 있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방송하면서 배웠어요. 근데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카메라 있죠? 우리 찍는 카메라를 켜서 자 TV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딱 갖다 대면 링크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채권 발행이 돼 있는지는 충분히 저희 성공풀이에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는 판단은 제가 정확하게 하기는 애매하지만 왜냐하면 더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른 분들의 종목을 해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손절, 여기서 손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올라가고 그걸 다 알면 지금까지 손절을 왜 잡아요. 그 종목 하나를 볼 때 또 보고 또 보고 자금 흐름을 보고 발행한 채권을 보고 지분 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용하는 자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철저히 봐야지 우리가 손실을 안 보는 거지 그냥 쉽게 여기쯤 올라가다가 밀리면 바로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아니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 월요일이 두렵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않고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의 움직임을 볼 때는 세상에 자금밖에 없습니다. 주 재무제표와 추가 발행한 채권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기법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깔짝 몇 프로 뛰기는 하기 힘듭니다. 그 회사가 하루하루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는 물론 회사가 계획을 해서 움직임이 나와야지 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고 아무런 계획이 없다 하면 그 회사는 들어가시면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추가 발행한 채권은 반드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자금 흐름을 한번 추적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저희 팬분들 중에 자, 살짝 새로 오신 팬분들이 계셔서, 팬분이 계셔서 저기 밑에 자, 뽀얀 리트리버님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보고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좀 저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자, 뽀얀 리트리버님 인사했고 또 나머지 저희인데 좀 제가 항상 예, 또 언급하고 싶은 분이 저희 승승장군님 따님하고 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또 자, 아, 참 마음이 묘한 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다 언급하고 싶은데 또 혹시라도 두려운 게 모르고 빼먹은 분이 있을까 봐 참, 또 소심하게 되네요. 하지만 한 분 또 언급하겠습니다. 자, 프리님,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자, 네, 화이팅!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면서 이래저래 굴곡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굴곡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독하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딨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단지, 누군가한테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는 피해가 되지 않게 일단 최선을 다해서 꿀단지 종목을 선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때 제가 종목 꿀단지에서 K-뉴딜 지수를 점검합니다. K-뉴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펀드를 점검한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 안에 있는 우리가 바스켓이라 그러는데 바스켓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코스피 200 지수 안에 바스켓은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는 종목을 묶어서 오르고 떨어질 때 이게 비차익으로 들어가니까 바스켓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K-뉴딜 지수, 사실 K-뉴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할 말이 많지만 자 보이는 것만 뭘 그렇게 또 막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인터넷과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의 K-뉴딜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K-뉴딜은 이미 3월 달에 들썩들썩, 7월 달에도 들썩들썩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1단이 K-인터넷입니다. 인터넷으로 딱 보면 인터넷 지수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중 인터넷 산업군 내 대표 기업 10종목을 구성 종목으로 하는 지수예요. 자, 이런 지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K-뉴딜 지수가 구성되면서도 뭐 ETF 상품이랑 많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 안에 있는 종목들이
작은 것보다는 좀 큰 종목들이 시총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렇지만 막대한 허상보다는 확실한 자금 유입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적어도 부채보다 현금이 많은 종목을 위주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야 이랬는데 자 물론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종목이 부채가 현금보다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간다. 그래도 한번 튈 수 있다. 근데 부채보다 현금이 적어요. 부채가 많은 종목이 튈 걸 아는데 그걸 알잖아요. 튈 걸 알면서 매수를 하신다고요. 근데 그 단순한 거를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부채가 많은데도 현금보다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가 많은데도 그 회사가 올라갈 거라고 확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 회사의 단순한 자 주 재무제표를 평가를 못하십니까? 이거는 주 재무제표를 평가한 게 아니라 회사의 속속들이 자금을 다 알고 있지 않은 이상은 자 어떻게 청산 가치가 없는 종목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지수 K1탄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대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자, 큰 종목들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K인터넷 지수를 보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연관되어 있는 자회사는 아니더라도 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의 자금 흐름을 보면 오히려 자, 들어가 있는 10종목은 움직이지 않지만 확실한 청산 가치가 나오면서도 자금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두 번씩 다음 주든지 해서 일단 단순한 우리가 K인 뉴딜 지수 그래서 펀드 구성하는데 그냥 종목 잡기 힘드니까 그런데 투자하기보다는 자 우리는 거꾸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2018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우리는 브라질 채권과 터키 채권이 막 들어왔어요. 막 누구든 뭐 채권 얘기가 막 오갔는데 깡통차게 되고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익이 나지만 반신반이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2019년도에는 우리는 그 가슴 아팠던 ELS 상품 독일이 금리가 올라가면 그것도 1억 이상 기간은 막 6개월 이랬거든요. 근데 독일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매파적인 그런 금리 올리는 걸 왜냐하면 저금리예요. 자, 막 마이너스 금리인데 폭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사들여서 시장 금리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지금 단순하게 투자를 해서는 이미 K뉴딜, 물론 K뉴딜로 자금을 막 넣으면 좋을 수는 있지만 그 K뉴딜을 기반으로 해서 연관된 그 기업에 나와 있는 작은 연관된 기업이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K인터넷, 자 K뉴딜 인터넷 체크포인트는요. 많이 오른 만큼 자 투자를 하는 기업 투자인데 너도 나도 다 알게 공모해? 그러면 자 올라갔다 그럼 파세요. 자 목표 금액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싶어하는 기업을 선별하셔야 돼요. 그것도 공모가 아니에요. 3호로 일단 개별적으로 기업이 접촉하는 곳에 3호 채권을 발행하는 곳 그리고 채권 발행을 반드시 체크해야지 돼요.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보니까 외부에서 채권을 다 팔아요. 그리고 자 회사가 싼 가격에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런 종목을 사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K뉴딜 지수가 여러 개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 확실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큰 종목이 아닌 연관된 자회사가 아니에요. 거기에 자금 흐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 파고들 수 있겠죠. 하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물론 목표 금액이 있지만 K뉴딜, K뉴딜 떠들어대니까 한 번 더 빠르게 채권 각도 빠르게 채권 행사 기간도 빠르게 채권 자 움직임이 1차, 2차 나올 때 빠르게 움직인다 그런 자금을 찾아내야 됩니다.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지만 딱 보면 답이 나오냐고요? 처음에 안 나왔죠. 자 자주 여러분들이 채권을 다 공시 내용이나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자금 흐름이나 탑업인 출자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보증을 샀는지 그리고 건물을 어디로 옮겼는지 파생 상품 손실을 어떤 식으로 냈는지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시에 무슨 불성실 공시 뭐 하나 나온다고 두근두근 하실 거 없습니다. 뱀혐인데 현재 대표이사냐 예전 대표이사냐 다 틀려요. 그때마다 무슨 몇 천만 원 되지 않는데 벌점 1점당 400만 원이거든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5점이 넘어가게 되면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지만 그 거래 정지도 시총에 따라서 다릅니다. 바로 거래 정지인지 아니면 이게 상장 폐지밖에 될 수 없다 하는 종목인지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K뉴딜을 통해서 한번 이제 첫 번째 바이오를 했지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자금을 찾아내는 것도 다음번에 인터넷 관련된 것 중에서 찾아내서 꿀단지 한번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K뉴딜까지 봐야 하지만 자금 흐름이 정확하다 그러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저 나와 있는 엄청난 대기업의 시총의 자금 흐름 하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이제 K뉴딜 하지만 펀드로 훅 잡아버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바스켓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10종목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한두 개씩 체크를 하면서 연관이 돼 있는데 K뉴딜 자금 지수에 연관이 돼 있는데 자금 흐름이 보인다 할 경우에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단 하나의 공시도 단 하나에 나와 있는 공시에 단 한 페이지도 그냥 넘길 건 없습니다. 자, 쭉쭉 읽어 나가시면 자,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뉴딜 지수를 이번 주 인터넷 했듯이 그 안에서의 종목 움직임도 나올 때는 체크를 할 거고 바이오도 뭐 제약 쪽도 한 번씩 체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허황된 K뉴딜 지수 관련됐다 그러면 오른다 자,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어떤 이슈에만 종목을 사는 그런 자 구식 이런 옛날 매매는 하시면 안 되겠죠. 혹시라도 K뉴딜 관련된 지수 관련된 그거는 제가 그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종목을 갖고 계시다 할 때 채권이 발행이 됐나 알고 싶다 그러면 자 바로 샵377입니다. 해서 구미형 치시면 그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이 어떻게 발행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회사체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도 특히 대기업이니까 자 등급도 그리고 발행한 회사의 어음도 우리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 QR 체크 휴대폰을 켜고 갖다 대시면 바로 링크로 안내를 해드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채권만 알고 싶어요. 이 회사에 발행한 회사의 어음이 어떻게 되는지 어음 등급도 알고 싶습니다 할 경우에는 없으면 말씀해 드릴 수 없지만 발행한 채권과 어음의 등급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뉴딜 지수 오늘 새롭게 편입을 했는데요. 자 요거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뭐 꿀단지 종목은 이번 주에는 지난주 종목에서 많이 움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올랐다가도 자, 팔리는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은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 이 종목을 지난주나 그 전주에도 얘기했던 뭐 TBH 글로벌이던 움직임 보실 거예요. 뭐 보면 안 된다 이게 아니죠. 계속 꿀단지 종목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고 예약 매매대로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꿀단지 이제 퀴즈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 팬분들 또 한번 이렇게 얼마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저야 자, 방송 시간에 저도 그렇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앉아서 카메라를 켜시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저희 팬분들께 딱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손발이 살짝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저희 팬분들 한 번씩 언급을 시간이 걸려도 하겠습니다. 자, 저희 모카님 안녕하세요. 저희 모카님 그리고 저희 프리님 그리고 슈슈님 슈슈일리님 우리 슬라이님 자, 편안한 매매 그리고 키케벨린저님 이렇게 안 하면 그쵸?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마주 보겠습니까? 저희 SS님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SJ님, 네. 그리고 필수성풀님. 자, 잠깐, 저기 계시네요. 그리고 또 세진애님, 그리고 세진애님. 그리고 저희 승승장군님은 따님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나오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콩닥콩닥님, 콩닥콩닥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오리즈벨님.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바세리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공이공이님, 공이공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행운나무님. 자, 행운나무님. 전 행운나무님 필명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희 성공풀이가 행운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밑에, 자, 엘린짱님. 엘린짱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뽀얀 리트리버님. 엘린짱님 안녕하세요. 뽀얀 리트리버님. 제가 언급 안한분 없으시죠?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 한번 시간을 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꼭뭐 언급을 한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아, 좋죠. 근데 또 이런 시간 아니면 휙 하고 지나가고 나면 녹화하고 집에 올 때마다, 아유,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한 분씩 다 언급해갖고 성공풀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전 이제 여러분들께 꿀단지 종목 공개인데요. 지난주 퀴즈 종목이에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옳은 종목만 언급하는 그런 성공풀이, 자, 꿀단지는 되지 않아야 되겠죠? 이 꿀단지 종목은 지난주에 살짝 여러분 공사채 종목을 말씀드렸고, 또 지분이 대한민국 어쩌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꿀단지, 자, 지난주 퀴즈 종목이에요. 자, 두둥 뭐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 바로 은행 공사채 등급이 주로 AAA인데, 예를 들어서 캐피탈 낮아요. 요즘 A 뭐 이럽니다. 그리고 공사채, 주로 은행과 공사채가 AA의 공사채거든요. AA, CP, 회사가 발행한 어음, 기업 어음이 상당히 높아요, A1. 그래서 주요, 살짝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왜 1인 해서 지분이 46%, 또 밑에 7%, 어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 어디? 그리고 밑에 또 나와 있어요. 이게 꿀단지 종목 퀴즈였어요. 물론 그때부터도 올랐지만, 자, 특히 이 종목의 특징은 지금 오르고 있어도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채권이에요. 회사채죠? 저 종목의 채권은 어디서 사나? 주식이요. 근데 이 회사가 추가 발행한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저희가 꿀단지 퀴즈 종목이 나오고 나서, 자, 그게 목요일날 녹화를 하면 토요일날 방송이 되고 여러분은 월요일날 접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때 이 퀴즈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날 이제 샵 3772에서 구매용 치거나, 또는 어떻게 하시죠? QR코드를 사진으로 싹 찍어서 링크로 들어오실 경우에, 자, 알려드리는데요. 바로 이 퀴즈 종목 중에 8월 9일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8월 9일부터 날짜가. 그리고 저점으로부터 해서 시작을 했고, 이 종목의 움직임이 계속 나왔습니다. 9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물론 더 저점에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 3만 9천 대던 이때부터도 이 종목은, 뭐, 그러면, 자, 차트가 지금 이후로 더 올라가서 더 많이, 오늘 녹화라 이게 내일 하루 더 있지만요, 이미 4만 2천 선 이렇게 올라갔어도 이 꿀단지 종목 중에서 채권의 가격이 기간 수익률부터 체크를 하면 조금 더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시가가 뭐 3만 6천 원, 3만 4천 원, 3만 4,900원, 얼마가 됐다 여러분들 한 3만 9천 원 정도에 이 종목을. 자, 저 날짜가 바로 채권 발행 속에서 봤을 때 시작을 할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만 원 미만, 3만 9천 원, 8천 원, 요 정도가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하지만 꼭 나오는 종목마다 다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냥 덥석덥석. 하지만, 적어도 덥석덥석 하더라도, 자, 문제가 될수 있는 채권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느린 종목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급하지 않은 종목으로만 일단 채권을 뽑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비용 부담률이 3.42예요. 물론 제약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5를 넘어가는 건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5 미만입니다. 여기에 유보율, 갖고 있는 현금이 1561.89, 부채가 364.24. 자, 봐도 4.5배, 몇배 이상은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 아닌 말로 부채를 다 갚을 수가 있는데,
거꾸로 돼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늘어갔다고 덥석 잡으면 그거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지 돼요. 부채가 반대로 1561.89 그리고 현금이 364.24인데 이 종목이 어떻게 왜 오른다는 거예요? 뭐 거래량을 타고 이거는 막 올라간다 막 어떻게 누군가가 산다 어쩐다 그 누구? 무기명자 중에 아니면 회사의 지분 누구? 자 누구라고 밝히진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지분 변화나 자금 흐름이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고 감각으로 주식은 감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금을 감각으로만 하면 자 손실 본 사람이 없어야죠. 감각이란 말은 주식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주식회사한테 감각이 어디 있어요? 철저한 자금 흐름이 있죠. 이 종목 막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다. 근데 아무도 안 사요. 근데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여러분이 사는 순간 얼씨구나 하고 팔고 나오겠죠. 또 우리는 증권사의 말도 그렇고 그 누구의 말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주 재무제표에 추가 발행한 채권과 자금 흐름 뿐이에요. 자 여기에 이 종목 보시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투자는 작년 12월도 올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살짝 보면 자 뭘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의 특징은 겨울이 갈수록 자금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름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겨울이 갈수록 주가는 올라가서 목표 금액을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달 갖고 있어도 몇십 프로 오르면 됐죠. 자 다른 걸 그 사이에 더 많이 오른 걸 저걸 살 걸 그거 이룰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하지만 오른다 쪽에 거의 확신을 그냥 확신 아니죠. 자금 흐름상. 그래서 보면 19년도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고요. 2020년 12월에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2021년도 3월에 수익이 상당히 그때보단 12월 달보다는 2020년보다 늘기 시작했는데 여름부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쏟아지면서 바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채권 발행 이제 이미 그전에 채권 발행했죠. 이 채권이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 구간이겠죠.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채권 움직임도 그래서 보여드리면 자 꿀단지 위에서 보시면요. 저는 이걸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22년 된 자 평균 근속 연수 회사가 있다 그랬죠. 정말 그 회사는 딱 보면서 경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도 10년이 넘어갑니다. 저 정도만 해도 22년 되는 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 얼마나 괜찮은지 22년 다 다닌 거예요. 평균 연속이. 자 그래서 기말 인원 총계가 355. 또 여기에 여러분 보지만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예요. 자, 계약직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올 때 채권이 어떻게 움직인지 여기 하나 힌트를 걸 수 있으세요. 겨울에 뭐 있나 이 종목이. 그런 이슈에 그 이슈 정도는 이미 발행한 채권에 의해서 공모와 사모 채권을 다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하지만 이 채권은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교환권인지 신주 인수권인지 보셔야지 돼요. 어떤 교환권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익 참가권 자 보셔야 되겠죠. 그것도 비불리형 교환권. 자 이제 그래서 매출 원가가 줄어들었어요. 2020년에도 줄어들었는데 더 이번에 매출 원가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겨울이 다가와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가 나다가 자 전년 대비 12월 말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보면서 2021년도 12월이 다가오는데 발행해놓은 채권의 교환권이 시작을 할 때니까 종목이 움직일 구간이에요. 자 이제 막 알고 싶으시죠? 자, 그래서 자, 그런 식이 보시면 자 꿀단지 다섯 번째 이유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등 관련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딱 보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이거는요. 경제환경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성과를 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봐도 심상치 않은 자, 일반 기업은 아니겠죠. 바로 공사채라는 거예요. 공사채. 지난주에도 공사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공사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자, 여러 가지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일단 3번 안전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저탄소 경영
지역사회 친환경 가치 공유, 사업장 안전관리 고도화, 이게 뭐 얼마 주가에 영향을 주냐 하지만 교환권이 시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슬슬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자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부터도 10%, 15%, 20%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보면 자 꿀단지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골라야 되냐고요? 어렵게 골라야지 돼요. 그냥 종목을 딱 보고 쟤는 올라간다. 전 누군가가 샀다. 누구? 그리고 막 거래량이 는다. 왜? 그리고 이거는 저점에서 누군가가 모아간다. 누구? 그래서 주가를 왜 올려야 되는지, 갖고 싶은지, 사업이 어떻게 청산가치가 있는지, 출자를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 정확하게 보셔야지 돼요. 출자랜데 다 망했어요. 그리고 빚은 엄청나게 지고 있고 빚을 갚을 수 있는 현금도 없는 회사. 자 그런 회사를 갖고 가서 상승을 했다. 수익이 났다. 여러분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거기까지만 투자하고 저 이상의 주식 투자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겁을 드리냐고요? 주식은 누구도 안전자산이라고 쉽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요?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철저하게 자금을 체크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보면 꿀단지 종목은 3, 2, 1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교환체가 남아있는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 아직도 자 가스공사의 움직임이 남아있는데, 그럼 이제 이 한국가스공사 과연 이번 퀴즈는 뭐냐면요. 자 가스공사의 퀴즈는 바로 가격이 얼마까지 가냐예요. 가스공사의 가격이 얼마가 가는지 퀴즈입니다. 퀴즈로 이 종목을 여러분이 사시고 두근두근 할 수 있는데 1차 가격 있고 2차 가격 있지만 1차도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도까지는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금액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겨울이 다가오는 교환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지만 어떠한 종목도 교환권만 보고 전환권만 보고 신주 인수권만 보고 이익창각권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구성된 채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올라갈지 여기서 기간 수익률을 어떻게 줄지 기간을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철저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꿀단지 퀴즈에서 한국가스공사 1차 목표 금액이 자 빠르게 어느 정도까지는 속상하지 않게 두근거리지 않게 안전하게 올라갈지 알고 싶으면 3772요. 그리고 구미홍 치시면 자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QR코드에서 사진을 딱 갖다 대면 그때도 저희가 자 그래서 1차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교환권이나 비불량 신주인수권이나 이런 채권들의 움직임이 이미 지금은요 10월달 채권을 체크할 때예요. 미리미리 그렇다고 10월달 채권이 움직인 게 아니라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들 1년 전, 2년 전, 3년 전 후속다 채권들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바로 회사채예요. 회사채에 연관된 채권들이 자금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모든 주식의 회사채, 그 사채가 없으면 주식으로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체크하지 않고 어떤 기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체크하신다면 자, 한국가스공사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고 이미 한국가스공사의 채권은 아주 긍정적인 교환권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자를 주시면 그때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이럴 때 제가 예약 매매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증권사에 전화를 딱 하시면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도 MTS도 HTS가 아닌 MTS도 다 자, 원격으로 해드려요. 그래서 증권사에 우리 수시로 내는데 좋게 전화해서 여러분이 물어보면 원격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하시면 굉장히 쉽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볼일 보셔도 딱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예약 매매 가격은 차트로 만든 게 아닌 정확하게 채권 가격에서의 배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거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게 기본이지 차트에 줄 긋고 차트에서 5일이평선 폭락한 뒤로 뭐 다 올라가면 골든크로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량만 늘면 다 올라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 가치가 나오지 않는 종목은 손도 대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자금 흐름을 체크하면서 자, 매매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저희 팬분들께 한 번 더 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짠 이렇게 50분 동안 50분 30초쯤 되겠죠? 자, 목요일 녹화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종목이 덥석덥석 높게 올라갔는데 사지 마시고 제시한 가격대로 꿀단지를 한번 담아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